오경아 작가님께서 이렇게 또 선물로 준비를 해서 지금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예, 요거는 저희가 선물이 너무 많아서 이제 현금 추첨을 조금 이따 해서 드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지금 저희가 그 내생 빵은 없다는 이미 이제 그 작가 선생님들에게 누가 뭐라 해도 본인들 책이 이제 50권씩 있으니까 든든해서 그냥 이 책을 그냥 못 받을까 봐 그냥 줄을 서가지고 완전히 하나라도 그냥 그 사인을 잘 받으려고 하는 그 열정이 예 아름답고 예, 보기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기 안에는 또 지금 제가 그 해독 오뎅탕을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얘가 저는 식어도 맛있던데 또 뜨보면 더 맛있다고 네 지금 그렇게 하고 디프리로 제가 또 효소 예, 약초 차를 준비해 왔는데 그것도 또 일단은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도 드시고 그리고 여기 또 이제 아래층에 제가 얼마 전에 가서 시식을 했더니 이 집에 굴이 저는 되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에 또 이제 굴 또 식사를 제가 또 준비를 또 부탁을 해놔서 그것도 이제 올 예정이고 그래서 지금 요걸 잠깐 이제 끝났으니까 조금 뒤로 밀면서 일단은 단체 사진을 일단 찍고 예 이렇게 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앉는 자리를 조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네 그러면 예 네네 그러면 단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예,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꽃다발을 여기 또 보기 좋게 임지희 선생님이 와서 제 자리 좀 놔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이 제대로 잘 나오도록. 네. 네. 책 뒤쪽으로 예, 이렇게 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해요. 코너에 하나 놓을까요? 네. 저쪽에 예. 그러면 지금 단체 사진 찍기 위해서 네. 네네 선생님 두 분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생쌤 여기 나오세요. 네 여기 안쪽에 나오세요. 오셔요. 네 총장님 앞에 네. 키 작은 분은 키 작은 분 아래로 오세요. 은하 선생님 안 보여요 앞에. 이런 아저씨 분은 아래 안쪽에 원래 주인공들이 앞에 다 주인공인데 안 보이면 안 되지. 얼굴 혹시 안 가리지나요? 유 선생님, 유 선생님 조금만 한 이쪽으로 가세요. 한 유 선생님, 예, 예, 예.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김명수 그냥 요, 그러면 여기 사이 오세요. 요 두 분 사이. 거기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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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상복으로 사랑만큼해서 엄마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엄마 명상복, 엄마 명상복 시작. 엄마. 엄마.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혼자요. 찍어주세요. 한번 더. 네, 네 오셔요. 선생님 자리 바꾸고. 다 가셔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네. 여기, 여기 있어요. 아니 제가 찍을게요. 한 분만 남고 그냥 다 오셔. 그래 저 사진 좀 찍어주세요.
아 저는 계시고 저는 제가 찍어요. 아 싫어요? 그럼 저기 가리시면 저는 원하는 사진을 찍어요. 원하는 사진 찍어요. 안 버려요? 이거 올라오세요. 네, 네. 올라갈까요? 올라오세요. 키가 쳐졌어.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엄마! 선생님 네, 그림은 네, 뒤에도 찍겠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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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찍히자. 아 먼저 찍고 해. 시작 엄마. 신문사 올라갈 겁니다. 아 네. 다시 한번 더 시작. 엄마.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저 뒤에 또 첫째. 첫째 사진. 예린 나온. 죄송합니다. 한번 더 찍겠습니다. 네. 시작 엄마. 혼자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빠 한번 해보려고. 엄마 할 때 우는 사람 있나? 사진 찍으면서 엄마 어지가 처음이에요? 엄마 처음이에요? 엄마 처음이에요? 엄마 처음이에요? 네, 오늘 그, 특별히 우리 이은정 선생님, 그, 박가 선생님하고 앞에 좀 모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축하해준다고 가족이 오기는 대한민국 6.25 사변 이후 처음입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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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감도 말씀해 주시고요. 사실은 꽃다발은 왜냐면 박가 선생님이 받아야 돼요. 왜냐? 제가 데리고 외박을 며칠 시켰거든요. 진짜 책 쓴다고. 그래서 안 쫓긴 하고 지금 같이 살아준다고 감사 인사로 예, 포옹하는 시간을 받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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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네. 소감을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책 쓰면서 행복했던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나 너무 힘들어서 이러면 제가 시집살이 시키니 포시가 나잖아, 그죠? 네. 네, 반갑습니다. 저 이은정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교수님한테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또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또 교수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그... 좀 붙여주세요. 네. 너무 멀어요. 작가라고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이렇게 나이 먹도록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하죠. 네, 진짜 감사드리고요. 저 이제 효소를 통해서 건강을 찾아가지고 지금 노후에 뭐 정말 이게 인생을 즐긴다고 할까 이렇게 뭐 해외여행도 함께 다니면서 회사에서 해주는 걸 이렇게 즐기면서 살고 있어요. 생각하지 못한 거였는데 어느 날 책 쓰는 거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근데 교수님을 여기 와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뵙게 됐는데 근데 살면서 정말로 살면서 아우 진짜 이렇게 살면 진짜 우리 책을 써 몇 권 쓸 거야 막 이렇게 진짜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근데 저도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결혼하고 근데 다 쓰려면 한여 없고 끝이 없다 했는데 막상 글을 쓰려니까요 뭐든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린 시절 뭐 이렇게 쓰면 된다 그렇게 했는데 그냥 순수하게 있었던 그대로 그냥 있었던 그대로만 써서 제가 그걸 해놓고도 조금 웃었던 것 같아요. 아, 우리 사람들이 이걸 보면 우습지 않을까? 이런 거로. 그래도 그날 만나서 그냥 저랑 하루 같이 하면 됩니다. 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1박을 두 번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냥 그대로 쓰면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잠이 안 왔어요. 아, 대답을 했는데 괜히 했을까? 이렇게 했는데 다 됐다고 하시는데요. 어? 너무 제가 내 자신이 뿌듯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머 세상에 내가 막 애들한테 뭐 직장인들한테 아니면 막 자랑을 하고 엄마가 책을 썼다 막 이러면서 제목이 뭐야? 이렇게 묻는데 사실은 제가 결혼하고 살면서 어머님하고 살다 보니까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하루에 3끼 차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네, 보통 6끼. 그래서 정말 난 밥 해먹기 싫었는데 의무적으로 했어요 사실은.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 밥 좀 안 해 먹으면 살 수 없을까? 이거 만났잖아요. 제가 아프면서 효소를 통해서 만났는데 처음에 이해 못했어요. 나는 어렸을 때 젖배로 골아서 나는 이거 못 살아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본인도 몸이 아파서 이제 위기가 와가지고 먹게 됐어요.
그런데 대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평생 효소 한 끼를 먹고 살기 위해서 나는 뭔가 일을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효소 때문에 그 자리에 있게 됐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훌륭하신 교수님을 만나서 또 글도 쓰게 됐고요. 또 이렇게 또 시간이 된다면 또 더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또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뭐라고 할 때? 주로 책 쓰면서 뭘 힘들게 있는가 봐요. 안녕하세요. 백종환입니다. 나와요. 제가 여기를 같이 왔었는데요. 가고 가라 그러더니 책을 쓴대요. 여기 하루 자대요. 그리고 차고 가서 저도 여기서요. 근데 며칠 있다가 또 한 그 다음 달에 오더니 이틀을 자고 가더라고요. 집에서 때리더라고요 그냥. 근데 책을 쓴다 그러는데 무슨 책을 쓸까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쓰는 거 보니까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네, 아, 예. 작가님들 감사합니다. 사진 네. 한번 찍어주세요. 네. 세 사람이. 네. 사진사 저쪽에 있는 사진사죠. 네, 아, 두 분은 특별히 진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책을 가지고 저 작가님한테 가서 사인 받으십시오. 네. 자, 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우리 오경아, 예, 네, 백권 작가님한테 가서 사인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또 이 자리에 함께 또 자리를, 우리 원장님하고 같이, 알씨보네, 예, 네, 우리 선생님 앞으로 모실게요. 네. 네, 오늘 안식원에서 이렇게 또 같이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또 네, 시간을 사실은요 현장에 있는 사람이 가장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공개적으로 불편을 해도 다 용서하는 시간이니까 불편이 있다면 말씀을 다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칭찬은 짧게 불편은 크게 이렇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대구 안식원에서 운전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창입니다. 김관 기어. 그게 뭐래? 저는 항상 열심히 하는 편이고 우리 장애인분들 위해서 이렇게? 희음? 김관 기어.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렇게 위해서 그분만 웃음만 보더라도 아, 제가 힘이 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항상 힘들어 네네. 자부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백권 작가 이 선생님이 저를 만나게 해주셨다. 이 중에 마음에 드는 하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 고르십시오. 네. 제목 하나 딱 골라서 저 지금 작가 선생님한테 가서 사인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져가세요. 네, 네, 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사실은 선물이라는 건 나눌수록 커지죠. 자, 지금 네. 조경선 GSL 서대구 본부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네. 이 장소가 사실은 이쪽으로 이사 온 지가 지금 얼마 됐죠? 네. 네, 그래서 이 장소를 또 흔쾌히 이렇게 저희가 이런 생활 할 수 있도록 또 허락을 해주시고 사실 오늘 강의도 잡혀 있는 걸 취소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일단
많이 주셔서 일단은 뜨거운 박수로 예 해주세요. 그리고 신입생 작가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글은 못 쓴다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 그랬느냐 하면 저는 그 인간문화재 하신 분이 저에게 누구도 다 저를 따라할 수 없는 터무니 제가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것을 개발을 하면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그래서 꼭 그것을 개발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옆에 계신 분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아 그럼 이혜인 수녀님처럼 글 쓰는 거 하면 되겠네요 이랬어요. 아니 그거는 그 사람하고 안 맞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로부터 저는 글은 못 쓴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접었거든요. 사실은 조금은 상처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작가가 안 된다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교수님으로부터 초대를 받았습니다. 제가 초대를 받으니까 제가 쉽게 응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교수님 저는요 그거는 저한테 달란트가 없대요. 그래서 저는 안 됩니다. 제가 단호하게 제가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이제 거절을 했는데 아니야 충분히 기질이 있어 같이 해보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교수님을 믿고 한 거는 참 잘했다. 뭐 글 솜씨에 대해서는 뭐 100% 만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듯이 사실은 그것을 못했어요. 교정도 그냥 쓰고 그냥 그대로 만약에 그 책에 내가 만족도를 가지고 들어가려면 진짜 몇 번을 교정해야 되고 몇 번을 다시 해야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 딱 그냥 쑥 써가지고 낸 그대로 결과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최근 한 달 사이에 제가 말글에 네 방을 쏘인 거예요. 제가 다섯 방 말글에 그것도 머리 세 방, 귀 두 방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 사례고 그리고 이제 주변 분들이 심장이에 쏘인 거는 그 자리 즉사와 똑같은데 저보고 평소에 얼마나 관리를 잘했으면 쇼크도 안 오고 쇼크는 사실은 좀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귀를 쏘이고 나니까 경동맥이 바로 부어오르면서 마비증세가 바로 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119 불러서 병원을 갔고 그날 저녁부터 저는 제가 하는 처방대로 열심히 했더니 일주일 만에 저는 말벌 쏘였는지 흔적도 없이 그냥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제가 책에다가 삽입을 했어요. 이것은 실제 지금 한 달 전 따끈따끈한 상황이니까 너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제가 책을 못 쓰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는 앞번에 정지시 총괄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13년간 24시간 선글라스 생활했거든요. 빛만 들어오면은 저는 통증에 이렇게 시달렸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저를 포기했고 한의원에서도 포기했고 제가 저를 치료하기 위해서 수지친 전문가 과정까지 배워서 저에게 치료를 했고 안 해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이제 갈수록 제 건강은 더 악화되었고 결국에는 보이는 눈 한눈에 대상포진이 오면서 거기도 삼성병원에서 이 눈도 실명될 거라고 그래서 준비를 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해 9월 달에 대상포진 오고 11월 달에 이 제품을 제가 만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사업을 하겠어요. 저는 이것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제품을 먹고 제가 좋아지다 보니까 제 주변 사람들이 보내도 저는 그냥 그걸 보내드리는 것 뿐이지 사업에는 1도 관심이 없으니까 오직 사람들 건강만 찾아주면 돼. 건강 어떻게 하면 저분을 건강하게 해줄까 그 외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총괄본부장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사업하고 연결을 하면 주변도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안 깨지는 거예요. 이게 제가 또 제 삶이 그런 걸 깨기가 좀 어려운 삶을 또 제가 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이 1도 없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우리 총괄본부장님이 마인드를 바꿔라 하는데 제가 성의 고문에
저 진짜 맡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소개공원에 가서 매일 아침 가서 외치다가 보니까 나는 할 수 있다 하면서 고함을 치다 보니까 제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3분 남았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처음에는 누구 오니까 보고요. 아무도 안 오면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어느 날은 그게 어디 있어요? 엄청난 큰 소리로 제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손을 이렇게 그러시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분들이 막 이렇게 해주면서 와 최고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그분들한테도 오히려 힘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저를 이렇게 많이 개발시키고 이렇게 많은 변화를 하게 한 것은 이제는 GSL이라는 회사에서 우리 그 총괄 본부장님께서 제 마인드를 헷갈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 다음에 이 책을 또 쓰도록 옆에서 할 수 있어 해봐 하면서 교수님이 또 영향을 또 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많이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그 목소리를 그냥 암을 써가면서 하는 그 안에 알맹이 진심이 느껴져서 사실 우리가 다른 어디보다도 보고 살다가 눈이 앞이 안 보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오랜 세월을 보내는 걸 생각하면 이 선생님이 진심으로 자기 사례를 이야기하면 다 눈물 바다가 됩니다. 그 정도로 가슴 아픈 걸 겪고 세상에 새로 태어났는데 뭐는 못하겠어요. 작가의 기질이 저는 볼 때 엄청 많이 있었어요. 앞으로 책을 많이 쓸 거라고 확신을 하면서 여기에 선물을 고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장이 되겠습니다. 네, 자 작가 선생님한테 가서 예, 사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그 계속 지금 사진을 엄청 많이 담당하고 성인반 조교 선생님을 저하고 30년째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임지 선생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사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 사진, 네. 꽃다발 드세요. 네. 꽃다발 한번 들어보세요. 네. 꽃이 보이더라. 잠시만요.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저희는 갑자기 하기 때문에 예정이 없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임지희. 네. 네. 오늘 그 일현 총장님을 보필하고 오셨는데 제가 볼 때 일현 총장님보다 더 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일어나십시오, 앉으십시오, 막 의자도 만들고 이렇게 조정을 하고 이러더라고요. 네. 오늘 소감을 한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만하라는 줄 알고. 네. 감사합니다.
다시 인사드릴게요. 수림정서의 좋은 조연하라고 합니다. 주전자 들고 있다가 불려나와서 오늘 저는 자세한 내용을 못 듣고 스님께서 가신다고 하셔서 이렇게 왔는데 너무 이렇게 자리가 아름다워요. 계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있어도 되나 하는 우리 교수님과 저희 스님 덕분에 이런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모두 모두 축하드리고 감사드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책을 하나 본래 가지고 가서 작가님한테 사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미 좀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더 따끈따끈한데. 자, 네. 아, 그래요. 자, 잠깐만. 그래서 꽃다발 들고 사진 찍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오늘 준비를 해왔거든요. 요거는 이화순이를 위해서 박수!